비식별화, 비식별화 하는데 비식별화가 뭐예요? 비식별화란 쉽게 말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없게 감추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 비식별화란 데이터 안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명화, 총계,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의 방식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홍길동이란 사람의 이름은 임꺽정으로 가명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처리하고 땡땡이나 별별 표시로 마스킹 처리해 주는 겁니다. 만약 비식별화되지 않은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3법으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의무화했어요.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징금은 물론이고 기업 및 기관의 신뢰도도 하락하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비식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기관에서 주요 비식별 처리 기법 및 세부 기술을 내놨어요. 다섯 가지의 처리 기법은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인데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비식별 처리하면 돼요. 그럼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데이터 이용에 대한 요구는 기업이 가장 많아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데이터 3법 통과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니 주로 기업에서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대출 현황, 체납 현황, 카드 사용 현황 등을 비식별하고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의료산업에서는 비식별된 환자의 진료 기록북, 인적 사항, 처방전 등을 이용하여 환자 맞춤 진단 서비스 및 질병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비식별 조치 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게 돼요. 이외에도 인공지능 학습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생산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우리도 데이터 엄청 많은데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기업 활동 중에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민감 개인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업 질환지교 데이터가 개발한 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디 필터를 소개할게요. 아이디 필터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 내 포함된 민감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솔루션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기업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담당자가 아이디 필터로 업로드하면 사전 검토, 비식별 처리, 적정성 평가, 사후 검토 총 4가지 프로세스를 거쳐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탈바꿈 시켜준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무엇보다도 복잡한 데이터 3법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또 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활용까지 각 단계별 주기 관리를 통해 비식별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가공 데이터의 안전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아이디 필터를 만든 질환지교 데이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질환지교 데이터는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면 떠오르는 기업. 질환지교 데이터 모르셨어요? 더 궁금한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질환데이터.co.kr 또는 1600-918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